좋아하는 방울방울. 그날의 영화 그 안의 추억 1182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옛날 일인데요. 누워서 뱃살을 문지르며 팝콘을 먹는데 동생이 그러대요. 누나, 배 위에 내 맥주캔 좀 올려놔도 돼? 상표기 귀찮아서. 뱃살이 이 지경으로 나오자 전 삶의 질을 위해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고 내일이 없는 여자처럼 운동만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근질이 장조림처럼 쫙쫙 찢어지는 육체파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 헬스장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데 어떤 남자가 자꾸만 저를 의식하는 겁니다. 하이차! 하야! 으라차! 허라자야! 보니까 저를 운동 페이스 메이커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란 심정으로 그 남자와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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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어서 그래 야 네가 짱 먹어라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때 아차 저 저기요 저녁에 뭐 하세요? 에? 영화 예매권이 있는데 에? 같이 보실래요? 뭐지? 싶었지만 힘이 다 빠져서 마지막 입새마냥 달달달 떨리는 손으로 저를 잡는 그 남자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니 옆에서 운동하다가 자연스럽게 말 걸려고 했는데 당신이 갑자기 태능인처럼 운동을 하잖아. 아 그때 따라잡느라 죽는 줄 알았네. 그날 우리는 영화 500일의 썸머를 봤고 지금은 부부가 됐습니다. 한 번씩 추억의 영화 500일의 썸머를 같이 보는데요. 자기야 배 좀 베고 눕자. 아 폭신폭신해. 제 뱃살 위에 남편 아들 머리를 다 올려놓고 본답니다. 그렇게 제 근육도 아가씨 시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네요. 영화 500일의 썸머에서 Here Comes Your Man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화는 방울방울은요. 이학주 배우와 함께했어요. 이학주 배우는 잠시 후 우리가 영화롭다면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박시연님이 배우 두 분이라 그런지 연기가 리얼하네요. 송경숙님이 와우 명배우들이라 케미가 장난이 아니라고. 와 방금 전까지 음료를 떨어뜨릴 정도로 떠시던 분이 연기에 들어가니까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박동철님이 두 분 뭐 하세요? 지금 진짜 엿기 드세요? 영주님이 힘쓰는 소리 두 분 다 왜 이렇게 웃기나요?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만나네요. 그러게요. 너무 재밌었죠. 와 이런 분들이 있군요. 지금 문자창이 또 난리 났다고 합니다. 역시나. 우리가 영화롭다면에서 본격적으로 이학주 배우와 얘기 나눠볼게요. 2009년에 개봉한 영화 500일의 썸머. 우리 테리 오스트리 참 좋아하는 영화죠. 이렇게 남성분들은 자기 같아서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주이디 샤넬, 조셉 고든 레빗이 주연을 맡았고 톰이 썸머를 만나 사랑했던 500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 얽힌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영화는 방울방울은 카페인 부담 없이 맛과 향은 그대로 맥심 디카페인 커피 믹스와 함께하고요. 박하산의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도 안내해 드릴게요. 보고 싶은 작품 문자 또는 고릴라로 신청하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영화 프렌치 디스패치 예매권, 영화 메이드 인 이태리 예매권, 영화 송해 1927 예매권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화롭다면 우리의 삶이 영화와 맞닿는 순간이죠. 우리가 영화롭다면 정말 뵙고 싶었던 분입니다. 뉴디가 부러웠어요. 제가 그 뷰의 세계부터 팬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학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바쁘실 텐데 요즘에. 아니요, 아니요. 아유, 그렇게 바쁘지 감사... 않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던데요. 그랬나요? 지금 라이브가 났는데. 아, 이미 찍어놓은 거여가지고. 아, 네, 그랬군요. 네. 4041님이
니트가 잘 어울리는 남자 이학주. 학주님 어깨에 한번 치워보고 싶다고. 어깨가 넓으시네요. 저번에는 또 흰 니트를 입고 오셨는데 네. 오늘은 또 갈색 니트를 갈갈합니다. 네. 2771님이 학주 배우님 낯가림 심하다고 하시던데 캔디와는 첫 만남인가요? 네, 처음 봤고요. 낯가림 심하세요? 네.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 보이죠. 네, 얘기 되게 잘 하셨는데. 라디오 또 시네타운은 또 몇 번 출연하다 보니까 아, 조금 더 편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되게 낯가려요. 아, 그렇게 안 보이죠? 아니요. 아, 뭐라 그렇게. 아무튼 비슷하니까. 네. 네. 황미라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네. 학주님 어제 문제 푸는 프로 너무 잘 봤어요. 한석규님 성대모사 똑같던데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제발. 잘생기면 다 오빠? 한석규님 성대모사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잘 못합니다. 좀 비슷하다. 이런 거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영주님이 학주님 보려고 달력에 표시해놨다가 라디오 켰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무쌍도 매력적이고 다양한 스펙트럼 기대할게요. 로맨스도 찍어달라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얼마든지. 열심히 그럼 누군가 시켜주신다면.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라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 보시면 지금 들어오시면 학주 배우님이 있거든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왔습니다. 보통 하트를 말고 하트, 쏴주시기도 하트, 하고 네, 팬분들을 위해 꽃받침까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요즘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지난주에 이학주 배우의 새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OTT에 공개가 됐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웨이땡에 웨이땡 파도 재밌다고 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나요? 네, 오늘 예. 아침에 기사도 또 보고 왔습니다. 아, 예. 네.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어떤 드라마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셀럽 이정은이라는 인물이 남편인 정치평론가 김성남의 납치 사건을 맞닥뜨리며 동분서주하는 일주일간의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현실을 풍자한 정치 블랙 코미디입니다. 네, 김성령 선배님도 나오시죠? 네, 맞습니다. 학주 씨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문체부 장관의 수행비서로 나오는데 뭔가 좀 날카롭고 뭔가 일 잘할 것 같지만 허당끼가 있는 그런... 예. 매력적인 역할이죠. 학주 배우가에서 더 매력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김성령 배우가 문체부 장관 이정은 역을 맡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예, 또 아름다우시고 정말 좀 같이 해보셨어요? 어디 행사장에서 배웠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너무 또 편안하게 해주시고 되게 또 귀여운 면도 있으시고. 네, 맞아요. 소녀 같으시고. 굉장히 그런 김성령 선배님만의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다들 그 현장에서 현장 밖에서도 장관님이라고 부르는 걸 더 진짜로 편해하고 그랬었어요. 꼭 한번 저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꼭 같이 해보세요. 네. 마이네임에서 저도 정말 너무 잘 봤는데요. 조직 보스의 또 오른팔 역할로 법의 테두리 밖에 계시다가 이번에는 청와대로 또 가셨네요. 뭐 연기할 때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뭔가 제도권 안과 밖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네. 이상하게 그 마이네임에서는 그 공간에 가면은 네. 또 그렇게 맞게 하게 되고 맞아요. 또 청와대라는 곳에 가면 또 그렇게 되고 건물이 좋으니까 네. 뭔가 제 동물을 연상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마이네임은 약간 뭐 늑대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청와대로 간다는 약간 여우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어요. 주토피아에 나오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랬군요. 네. 드라마에서 또 스팀 다림질을 참 잘하시던데 혹시 잘하는 집안일이 있다면? 스팀 다림질은 막 잘하지 못하고 집에서는 설거지는 그래도 뭐 설거지 시간을 좀 드리면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잘 남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밥풀 같은 거 설거지를 또 잘하신다고. 아유, 문체부 직원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실제로 또 잘하는 스포츠가 뭔지 궁금하다고 작가님들이. 그렇죠. 뭐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은 좋아하는데 뭐 그리고 공놀이도 좋아하는데 학창 시절에 그래도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계속 축구를 했었어가지고 축구가 그나마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축구 선수 포스도 있는 것 축구 같아요. 그런 역할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도 해보고 싶죠. 네, 12월에
드라마 공작도시까지 저도 참 기대하고 있는데 수혜 배우님이 나오시잖아요. 아, 예, 그동안 정말 열일하셨겠어요. 아, 그 저의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일이 있었고 오. 또 우연찮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꽉 채우고 계시네요, 엄마를. 예, 드라마가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7편 봤는데 정말 재밌겠더라고요. 예. 네, 기대가 됩니다. 2부에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화롭다면 꾸며드릴 거고 우리는 이학주 배우가 출연했던 마이네임에서 마이네임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다윗이 사랑하는 배우 유준상이 사랑하는 배우 김태훈이 사랑하는 배우 박혜미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좋아요. 배우 이학주 씨와 함께하는 우리가 영화롭다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속 명대사를 얘기하는 코너입니다. 뭐 학주 배우가 좋아하는 뭐 영화 속 명대사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좋아하는 영화나 있죠. 그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 그 이병헌 선배님 대사인데 네. 그 이 대사를 그냥 하면 되나요? 네,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거 알아요? 제가 태희 씨한테 마법 걸었어요. 물 건질 때 새끼 손가락 이렇게 펴라고 그거 얘기하려고 이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와,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아니. 잘 어울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너무 쑥스럽네. 이렇게 연습을 하셨던 거예요? 그 이거 학교 다닐 때 엄청 연습했죠. 네. 그랬구나. 시네타운에서 또 미리 이학주 배우가 연기했던 작품 속 명대사를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수천님이 보내주신 명대사인데요. 굉장한 화제작이었죠. 제가 입덕했던 그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사랑하면서도 폭력을 서슴지 않는 나쁜 남자 인규의 명대사 바로 이겁니다. 당신 그거 사랑이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 기억납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했던 대사였죠? 이게 그러니까 이태호 역의 박해준 선배님이 네. 죽도록 미워한다는 건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지 않고 못 베기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인규가 받아치면서 했던 대사였죠. 김예 씨를 괴롭히는 박해준 씨에게 했던 대사였죠. 예, 예, 예. TV만 틀면 나왔던 작품입니다. 이때 어땠어요? 뭐 주변 반응이나. 뭐 가족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면서도 의아해 하셨죠. 왜냐면 아들이 무섭지 않은데. 왜 이렇게 다들 무서워할까? 우린 무서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랬군요. 네. 이학주 씨가 이거 사랑인가?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뭐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미운 제 기준에서 미운 짓이라는 거를 했을 때 그거가 귀여워 보이면은 좀 그러지 않나요? 어떨 때 그러시죠? 사랑이 군다 느껴졌네요. 잠시만요. 언제적 얘기를 내요. 너무 일상이셔서.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사랑이구나를 느끼는 게 네. 저희 아이한테 네. 와 이렇게 남녀 사이의 사랑보다 이렇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싶어요. 남녀 사이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낄 만큼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너 안 죽으면 얘 죽인다 그러면은 네 죽을게요. 그러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굉장히 쿨하게. 네, 망설임 없이. 저도 그런 거 한번. 궁금하긴 해요. 꼭 느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아 씨와 호흡을 맞췄던 영화 갈 우체국입니다.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주변을 정리 중인 우체국 직원 수련과 그녀를 짝사랑하는 순정남이었던 준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 이 작품에서 준의 명대사 바로 이겁니다. 자기야. 나한테 이러지 마. 어떤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떤 상황에서 했던 대사였죠? 이게 준이 이제 누나라고 부르니까 수련이 누나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야라고 호칭을 바꿔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장면인데 뭐 극중에서 수련은 15촌 아이고 원래 누나 대신 고모라는 호칭을 써야 되는 금단의 사랑이었네요. 아 그랬군요. 재밌다. 네. 학주 씨는 연애할 때 나 이런 호칭까지 써봤다 한 게 있나요 혹시? 다들 이런 호칭을 쓰시겠지만은 자기까지는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자연스러웠고. 아 그랬나요? 애교가 이렇게 많은 편인가요? 애교요. 애교는 뭐 있을
땐 또 있고 또 없을 땐 없는데 제 기분에 따라 또 좌지우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그럴 네. 때가 있죠. 애교 네. 많으신 편인가요? 저요? 저도 약간 가까워지면 네. 문득문득 이렇게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평소에 막 애교가 많진 않아요. 아, 네. 저도. 네. 오히려 되게 무뚝뚝한 편이라서. 네. 네. 세 번째는 유나님이 보내주신 땡플릭스 우리나라 1위. 를 차지했던 작품입니다. 시리즈물 마이네임에서 보스의 오른팔인 태주의 명대사 바로 이겁니다. 넌 아직 사람이냐? 애플까지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실감나게 못하겠네. 아유, 좋았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직에 들어간 지우가 복수의 과정에서 점점 이렇게 괴물이 돼가는데요. 결국 보스의 오른팔인 태주를 죽이면서 악에 바쳐서 니들도 사람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태주가 죽어가면서 하는 대사입니다. 아, 이 장면에서 격투씬 장난 아니었죠. 힘드셨다고 또 인터뷰도 많이 봤었는데 우리 시네타운에 나와서도 얘기하셨고 그래도 너무 잘 어울리고 잘하셔서 또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액션이요? 네. 네, 저 되게 욕심 이상하게 계속 돌려보는 거는 액션 씬인데 액션 씬을 좀 잘하고 싶은데 좀 열심히 해야죠. 잘했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기대하겠습니다. 학주씨 쓰리피스 슈트핏이 또 열심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시네타운에서 의상팀이 좋은 의상을 가져다 주셨다고 했어요. 예, 예,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평소 잠옷 스타일은 어때요? 이걸 물어보면 뭔가 패셔너블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아, 그래요? 잠옷을 뭐 되게 또 이불의 감촉을 느끼고 싶을 때는 아 잠시만요. 아니 그랬다가 이제 잠시만요. 네 방송해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타임 아닌데 지금. 네. 네. 그러니까 뭐 다른데 이제 뭐 상의는 벗고 잘 때도 있고 안 벗고 잘 때도 있고 이게 반팔 반바지 정도 입고 자는 것입니다. 아 오늘 팬분들이 난리 났겠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한 거죠? 네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개된 모든 분들께 디퓨저와 캔들 세트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이제 이학주 배우가 했던 작품 속 명대사 중에 가장 많은 분이 보내주신 명대사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대사일지 노래 듣고 와서 꽁트 함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스팅의 My One and Only Love 듣고 다시 만나요. 우리가 영화롭다면 이학주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꼽아주신 명대사는 바로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님이 만든 작품이었죠. 30대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던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승효의 명대사입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생각해보니까 난 술 담배도 많이 해서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술 담배를 끊고 오래 살아보는 쪽은 어떨까? 지옥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이미 어느 정도는 지옥이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살아야 하니까 어느 정도는 행복하고 싶어. 그럼 내 행복은? 한주야. 네 행복을 왜 나한테 물어? 나빴어. 아이, 마음이 아파요. 네, 바로 네 행복을 왜 나한테 물어였습니다. 멜로가 체질에서 얄밉지만 코믹한 캐릭터 승효를 연기하셨죠. 아 너무 재밌게 봤어요. 경쟁작인데 끝나자마자 정주행을 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때 평이로운 셋의 연인이란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잘 봤었는데 달리기가 빨라서 잘못하고도 한 대도 안 맞는 역할이었는데 아, 그렇죠. 실제로도 이렇게 잽싸신 편인지 달리기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예, 몸이 막 무거운 편 아니라 좀 가벼운 편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엄청 빠르진 않고 예, 엄청 느리지도 않고 예, 뭐 그런 느낌. 학주 씨 평소 멜로가 체질인 편입니까? 아니요. 멜로가 뭐 체질은 아닌데 열심히 체질로 만들어 봐야죠. 이제 뭐 그래야 뭐 그런 연기도 많이 해볼 수 있고. 파이팅. 아, 예. 잘해보겠습니다. 네. 시네타운의 테리우스들이 가장 많이 뽑아주신 이학주 배우의 명대사 니 행복을 왜 나한테 물어를 어떻게 영화롭게 사용하셨는지 828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쏘면서요.
인생의 보풀하기가 일듯 자꾸 태클에 걸리던 시절. 나가자. 눈 철푸덕. 하루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습니다. 선반을 건드리면서 책이 얼굴로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난생 처음 점집을 찾았죠. 아, 안 봐도 뻔해.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때이른 서리가 내렸으니 아우 인생이 시리다 시려. 맞아요. 제가 요즘 되는 일이었거든요.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자 보자. 고양이 신이 내려오신다. 이거 영적 집사님이시구나. 그 주인님이 뭐라세요? 술을 따르라 하신다. 보자 보자. 옳았구나. 뭐 좋아요. 젊게 나왔어요. 뭐라세요? 물가에 사는 김가성의 여인이 서리밭을 양지로 만들어줄 귀인이니 놓치지 말라신다. 저는 손등을 핥으며 그루밍을 하는 무속인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결혼할 여자를 만났죠. 우리 천생연분이야. 나한텐 김씨 성을 가진 여자가 귀인이랬다니까. 자기야 또 그 말이야? 우리나라에 김씨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난 물가에 살지도 않거든. 그런데 처가댁에 처음 인사를 간 날 저는 무릎을 쳤죠. 자기 물가에 사는 게 맞네. 무슨 소리야. 저기 봐봐. 성내 빗물 펌프장 보이잖아. 자긴 내 인생의 햇살이야. 그래 그럼 햇볕에 안 타게 자외선 차단제나 꼼꼼히 발라둬. 그리고 역시 우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첫째, 둘째가 연년생으로 태어났고 또 뱃속에 쌍둥이까지 생겼거든요. 쌍둥이를 낳으러 수술실로 가는 길 저는 감격에 겨워 말했죠. 역시 당신은 내 귀인이야. 나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야, 내 행복을 왜 나한테 물어. 내가 그날 손만 잡고 자자고 했지. 손만 잡자니까. 그랬어야 됐는데. 나도 사랑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우리 행복합시다. 네 행복을 나한테 줬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귀인 한 분과 사랑하는 아이들 넷을 두고 있고요. 요즘은 출산 휴가 내고 전투 휴가 중입니다. 박민영님이 유유유유유유 두 분 연기 너무 잘하시고 너무 귀여우세요. 두 분 같이 작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서영님이 직접 읽어주시죠. 제가요? 네. 학준님 진짜 딕션 좋다. 오늘 더 반하겠네요. 연기 잘하는 거 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직접 읽으면 또 좋거든요. 그렇죠. 네. 8928님이 고양이 진짜 온 줄 알았다고. 네. 진짜 고양이 소리 너무 잘 내시네요. 네, 동물을 좋아해서 잘 냅니다. 네. 소정님이 진짜 목소리 진짜 너무해요. 너무 좋다고. 감탄이 쏟아지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네. 네, 오늘 꽁트 소개된 분께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학주 씨 이렇게 점 본 적 있어요? 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제가 기독교 신자고요. 그렇구나. 함구하겠습니다. 뭔지 알겠다. 저희도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사람이 힘들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럴 때가 있죠. 타로도 본 적 있고. 그렇죠. 타로 재밌잖아요. 근데 힘들 때는 그게 되게 들어오고 믿게 되는데 막상 지나면 그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뭐야 다르잖아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람이 힘들 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학주 씨는 뭐 이렇게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아요? 이 대사에 대해서 스스로 행복해진다기보다는 그렇게 약간 불행이 감지될 때 잘 까먹고 그리고 좀 바로 앞에 일들을 조금 보려고 해서 현명한가요? 그냥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좋아요. 네. 네. 앞에 있는 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거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는 광고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가 영화롭다면 이학주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이은희님이 음악이랑 광고 나갈 때 두 분 무슨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하다고 말해달라고. 그냥 뭐 이쪽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뭐 애환을 서로 공유했죠. 네. 8703님이 친정엄마랑 김장을 하면서 시네타운 보라보고 있다고. 엄마가 이학주님 사이 삼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상형 어떻게 되시냐고. 이상형이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중요하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정님이 작가님
작가님들 방고정이라도 부탁한다고. 오늘 작가님들 질문도 사심이 가득가득 담겼습니다. 네. 김지호님이 시네타운 고정 가보자고 시간 되실 때 또 편하게 놀러와 주시고요. 아,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 불러만 주시면 또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꽁트 하면서 두려웠는데 또 재밌게 또 잘 맞춰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하시는데요. 좀 제가 오랜만에 긴장을 했습니다. 너무 잘 하셔가지고. 네. 이번 주 금요일 신의 초대석은요.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의 손석구, 전종서 배우와 함께하고요. 이 영화의 학주 배우도 잠깐 나온다고요? 예, 잠깐 나옵니다. 이야, 기대가 됩니다. 저 오늘 보러 가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멜로가 체질에서 장범준이 부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학주 씨, 끝인사 함께 할까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에러 에러 에러.